하나는 어떻습니까? 영특한 아이라 그런지 생각보다 처신을 잘하고 있긴 하지만 신경 쓰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이제 곧 겨울방학인데 우리 예서 스케줄 어떻게 되는 거죠? 학기 중보다 방학이 더 타이트한 건 아시죠? 어머님 그저 스트레스 없는 편안한 분위기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그거야 제가 알아서 할 일이고요. 국어에서 계속 실수를 하는데 대책을 세우셔야 될 거 아니겠어요?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적이 하락한 위기에서 극복했다는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기회니까요. 그거야 극복하고 나서의 문제고요. 어떻게 극복을 할 건지 그 보관을 듣고 싶은데요, 전. 예서가 특히 약한 화작은 문장을 나노 단위로 나누어 분석하는 연습을 시킬 겁니다. 이번에 새로 바뀐 국어 강사가 수능 출제위원 출신인 건 아시죠? 이런 경우를 소읽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나요? 또다시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혹시 모를 정시 준비도 해주셔야 돼요. 만에 하나라도 학종을 포기해야 하는 사태도 대비를 해야 하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서를 서울의대에 합격시키기 위한 제 플랜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물론 스트레스 없는 가정환경이 뒷받침돼야겠지만요. 그럼요. 당연한 말씀. 물론 스트레스 없는 가정환경이 뒷받침돼야겠지만요.